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입니다. 오늘은 후드티에서 후드 만드는 법을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얼마 전에 구독자님께서 대표분까지 이제 영상 찍었고요. 그리고 모자티 만들 때 모자를 좀 이쁘게 크게 만드는 방법 부탁드려요. 옷 사이즈는 그대로 모자만 크게요. 오늘도 행복한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제가 100% 공감을 하는 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이 후드티 같은 거 입으면 왜 이렇게 모자가 작은 느낌이 들잖아요. 처음에 패턴 없이 옷 만들기 영상을 찍을 때 그때 후드티 앞에 막혀 있는 그 후드티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그 모자를 약간 좀 넉넉하고 좀 크게 만들어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를 가져오고자 그렇게 해서 만든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다른 곳은 다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 과정을 건너뛰고 모자만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후드거든요. 후드 지퍼.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자만 한번 똑같이가 아니고 요 가지고 있는 사이즈에서 좀 크게 늘려서 만들어 볼 작정이에요. 저는 얘를 한번 입어볼게요, 일단. 왜내 머리가 큰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왜 약간, 좀 이렇게 넉넉한 큰빅 후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왜 얼굴도 좀 작아 보이고 왠지 여리여리해 보이고 난 이런 분위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옷이 안 되고 약간 얼굴이 더빡 이렇게 되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런 후드를 잘 입을 때는 모자를 잘안 쓰게 된단 말이죠. 일단 제가 한번 이 옷을 입어볼게요. 이렇게 됐으면 모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이 모자는 그냥 적당해요. 괜찮거든요. 이 옆에 부분은 괜찮은데 저는 뭐가 불만이냐면 여기 뒷부분.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도 괜찮고 얘가 막더 내려온다 그러면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요거는 괜찮은데 여기 꼭지에서 뒤로 내려가는 부분이 약간 당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을 좀 늘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후드를 늘리고 싶으실 때는 가지고 있는 옷을 한번 이렇게 입어보시고, 나는 폭을 좀 늘려야 되겠는데, 뭐. 나는 여기서부터, 요 꼭지에서부터 앞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더 늘려야 되겠는데, 뭐, 요런 원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만 늘려서 만드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후드를 보면, 가운데 이렇게 절개가 있어요. 그리고, 후드는 보통 이렇게 두 겹으로 만들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안쪽에 시접선이 안 보이죠? 보통 우리가 후드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접어서 요 모양 그대로 본을 떠서 만드는데요. 이쪽 하나, 이쪽 하나인데 여기가 접히는 선이 되도록 하고, 후드에 이 부분은 늘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이 그려주고, 각자 원하는 부위를 늘리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요 꼭지까지 길이를 좀 늘리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뭐한 1, 2cm 늘려주고, 이 부분은 똑같이 그려서 해보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원단이 뭐 전혀 뭐 비슷하지도 않은 이런 원단이 있어요. 너무 과감한가요? 이거는 지금 기모가 달린 후라이스인가 그런 원단인데요. 그죠? 굉장히 잘 늘어나는 애들 내복에 많이 쓰는, 지금 이렇게 반 접어서 네 겹이 되도록 해놨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지금 접힌 부분이니까 이렇게 닫도록 하고, 요 라인을 그려주는 거죠. 저는 손으로 콕콕 찝어가면서 그 라인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 모자를 요만큼만 높이고 싶어서 한 1cm만, 2cm 정도 올라가게 해서, 거의 지금 여기 여유가 없어요. 저는 뭐 앞부분을 늘리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모자를
약간 뒤쪽으로 보내서 이 부분에 여유를 두게 만들어서 요 모양대로 잘라주면 되겠고요. 나는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좀 늘리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요 모양대로 그려서 시접을 좀 2cm 정도 넉넉하게 두면서 그리면 전체적으로 모자가 좀 커질 거고요. 그런 식으로 자신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모자를 변형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두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운데 부분을 좀 표시를 해 놓을게요. 접히는 부분 가위집을 살짝 넣어두면 나중에 아 여기가 접히는 부분이었지 하고 가늠할 수 있어서 편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 안쪽 길이 만약에 이게 재봉이 됐다고 생각하고 보면 이게 거치잖아요. 얘도 거치고요. 그러면 여기가 중간이 이렇게 맞닿아서 여기가 재봉이 될 거고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서 여기 얼굴이 뿅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그 끈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을 하나 내줘야 되겠어요. 이 부분에 이 정도의 단축구멍을 하나 내어줘서 이따가 끈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이 쏘잉테이프를 원래 여기 붙여서 하면 좋은데 저는 붙이지 않고 그냥 밑에다가 대놓고 할게요. 단축구멍을 지금 여기 재봉했는데요.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다시 얘네를 펼쳐놓고요. 이렇게 겉길이 닿을 수 있도록 놓는데요. 중간을 잘 맞춰서 놓고 이 밑에 부분은 재봉하지 말고 이 위에 부분을 직선 바퀴로 재봉해 줄 거예요. 근데 얘는 워낙에 늘어나는 스타일의 이 스트레치 패브릭이기 때문에 밑실은 니트용 실을 사용해서 재봉을 해야 울지 않겠죠. 네, 지금 이렇게 재봉이 됐는데요. 이제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커다란 아까 그 모자 모양 그대로 나오는데요. 이제 아까 표시를 해놓았던 반 지점 있잖아요. 얘네를 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재봉된 부분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재봉이 된 부분은 가름솔처럼 넓적하게 잡고 양쪽을 같이요. 한쪽으로 몰아줄게요. 어느 쪽인가요? 여기가 거치군요. 이렇게 하면 모자 모양이 나왔어요. 끈을 넣어서 원래 보통의 옷들은 여기다 끈을 넣고 이 부분 한 어느 정도 한 3cm 되는 부분을 재봉을 해주는 거죠. 여기 쭉 따라서 한 줄로 재봉을 해주면 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옷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끈은 나와 있는데 중간에 재봉선이 없어요. 보면 위에만 여기 잠깐 재봉을 해서 끈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여기서만 잡아주고 있거든요. 저도 똑같이 위에서 살짝만 잡아주는 방법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는 원래 달려있던 옷에 있는 이 끈을 재활용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똑같이 이 끈을 이쪽에다가 넣어줄게요.
저는 일단 이 옷에 달려있던 여기 그냥 면 테이프가 있어요. 요 시접을 이렇게 감싸 안아놨는데 요걸 그대로 이용하려고 지금 여기를 풀어줬어요. 여기 위에 테이프 쓸 때 그냥 바이어스 테이프 같은 거 말고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면 테이프 같은 걸 써야 어깨가 축 늘어지는 일이 없더라고요. 잘라볼게요. 자, 이제 후드를 달아줄 건데요. 저는 요 안쪽에 있는 이 지금 테이프 말고 안쪽에 있는 라인을 겉쪽 모자 하고 맞닿도록 해서요. 한 장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로 뒤집어 씌울 거거든요. 이렇게 한 장만 잡아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엔 얘로 뒤집어 씌우면서 시접이 안으로 접어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위를, 얘는 제봉하지 말고 그 위를 이 테이프를 얹어주면서 다시 한번 제봉해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이게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 막 여기 막 씹히고 막 이랬어요. 제가 원래 재단했던 것보다 약간씩 여기가 늘어나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쑤셔 넣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울고 말았습니다. 원래 하던 사이즈보다 약간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늘려서 하면 되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남으니까 도리가 없는 거죠. 한번 입어볼게요. 색깔이 어떤가요? 너무 튀나요?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약간 조금 더 넉넉해진 느낌이에요. 뒷부분. 희한하게 이게 두 겹으로 이렇게 되면 왠지 더 포근하고 막 이렇게 나를 감싸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두 겹으로 되면 굉장히 저는 이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거를 만들 때 아까 저처럼 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이게 원래 있던 옷에다가 이걸 달려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 안쪽에 있는 소잉 테이프 있잖아요. 아니 면 테이프 있잖아요. 이걸 살려둔 이유는 워낙에 이 늘어나는 원단 끼리 지금 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잉 테이프나 뭐 이런 면 테이프 같은 걸 같이 덧붙이지 않으면 목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세탁을 계속 이제 할수록 이 부분이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뭔가 늘어나지 않는 심지를 붙여주거나 아니면 소잉 테이프 같은 아까 제가 단추 구멍 낼 때 사용한 그런 소잉 테이프 같은 걸 안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면 테이프 같은 걸로 바이어스 테이프처럼 마무리를 해주면 더 이상 이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딱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 점만 유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후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후드는 왠지 만들고 나면 굉장히 완성도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만족감을 주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요즘 계절이 후드티나 뭐 후드 집업 같은 거 많이 입을 수 있는 계절이잖아요. 요즘 딱인 아이템인데 이런 거 만드실 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제 채널 구독해주시면 제가 매주 새로운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제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댓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아이템이나 원하시는 어떤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